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면 저녁 예배 설교를 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강의안을 좀 뒤에 덧붙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좀 많이 준비하면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칼같이 제 시간에 끝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멀리 사시는 분 새벽에 오셨다 밤에 오셨다 길에다가 많은 시간을 부리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멀어서. 그렇게 제가 교회를,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집을 멀리 사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멀면 후회하실 건데 다들 후회하고 있어요. 가까이 이사 오겠다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한 달에 막 기름값을 한 1,000불 쓴대. 세 번, 네 번 차 두 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렇게 들죠, 요즘은요. 이미 멀리 사시다가 오셨으니까 가까이 오실 수 있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수요예배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니까 다음에 어느 말씀을 할까 지금 제가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주셔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말씀도 가지만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18장 갈 거니까 좀 읽어오시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읽어오시면 좋고 출애굽기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나눠줬던 강의 안에 386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은 다시 되새기려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장황하게 해야 되니까 386페이지 강의 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보존하시고 지키셨다 그러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은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을 2번에 3번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미 알게 하신 것은 듣고 서 있는 제자들이고 앞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건 26부터 26절까지 기도하신 대로 이 사람들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듣고 구원받게 될 교회 성도들에게 또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약에는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행복이니까 우리가 감격이 없이 그 얘기를 듣는데 구약시대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사람이 모세하고 다윗에는 사실 아브라함도 희미하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지 정확하게 집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다윗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백성을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약에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 아멘.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드물어야 가치 있게 여긴다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그래도요 우리가 하여튼 모세와 다윗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름을 갖고 인도하게 하셨다.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욥이 자기가 제사장인지 몰랐어. 욥이 자기에게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지 몰랐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협상하지 말고 중보했으며 그 사람은 살았어요. 선지자는요 죄 용서를 대신 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렇잖아요. 죄 용서를 자기가 빌인데 저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지자요 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대신할 자기가 협상하는 게 아니라 50이니까 40이니까 이 짓을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 염병이 와서 급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냥 바로 그 앞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차로를 우리를 죽이십시오. 아론과 모세가 엎드리니까 염병이 그쳤습니다. 죽음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어요. 아니 잘못 없는 자가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러니까 잘못 없는 자가 잘못한 자들을 대신하여 드니까 잘못한 자들이 용서받아버렸어요.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합니다. 즉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하여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파워풀한 거예요.
안에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것이니 그 사랑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꼭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We have to come away from it. 그 이름을 주심으로 사실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떤 것에서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영광에 관해서도요 우리가 하나 되니까 영광을 그 다음에 주신 게 아니고 이는 정하신 자들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자들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 먼저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봤으니 받았으니 하나 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 되는 게 안 돼요 서로 싸우고 서로 들이받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하고 우열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지금 애스베리에 막 놀라운 붕이 일어난다고 그 애스베리 신학교 우리 한순남 목사님하고 한상래 사모님 거기서 만나실 거예요. 1950년대 유학생으로. 근데 한상래 사모님이 예쁘셨나 봐. 뭐 그 예쁘신 것 같아요. 옛날 사진을 봐도. 근데 한국 여자라고는 딱 그 사람 한 분밖에 없어. 거기 유학은 남자 몇 사람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경쟁했는데. 한국에서 제일 순한 남자 우리 한순남 목사님한테 반하셔가지고 또 한순남 목사님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훤칠하게 잘생기신 한상래 사모님이 낙죠 둘이서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 지금 놀라운 붕이 일어난다고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지금 이제 올 4월 달에 하는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요새 밤낮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아시아에 많이 계시니까 캄보디아 뭐 한국, 일본 막 이런 데 계신 분들 하니까 여기 다음 중에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한국에 계시다가 그 에스베리 붕에 직접 가서 보겠다고 지금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이고 극성 극성이군요 여자의 몸으로 티베트 산속에 가서 성교하시고 중국에서 이제 다 쫓겨나가고 지금 잠시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 하여튼 그 선교 컨퍼런스를 우리 교단 40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인데 선교사님들께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한다고 예, 안내를 하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지금 하여튼 웬만한 분은 다 오시겠다 다들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자기네들의 관심을 선교위원회에서 가져주니까 참 너무나 좋다고 해서 현재까지 못 오겠다, 안 오겠다 하신 분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한두 분은 아직 사정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지만 지금 한 9분 정도 오시겠다고 이미 이렇게 의사를 받고서 뭐 저희 12명밖에 안 돼요. 12명 중에 9분 온다고 거의 다 오신다는 거죠. 한 분은 한국 가서 저희가 만나고 임준호 선생님 너무 건강이 약해서 저희가 배도 비행기 타고 못 오시겠다. 아프리카 가서 풍토병을 얻어서 돌아오셨고 뇌속에 굉장히 안 좋은 박테리아 들이 들어가서 거의 사경을 해야 간신히 일어나 겨우 걸어다니시죠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도저히 집에 나갈 수 없다 한두 분 이제 스케줄을 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웬만한 분들한테 다 오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단 선교사님 새 힘을 얻고 좋은 전략과 아이디어를 같이 나눠서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변해버린 세상의 선교지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더 흥망할 수 있는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까지 같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주셔버렸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싸워요? 평양 대궁도 그렇고요. 지금 에스베리 그 궁에서도요. 막 젊은이들이 나와서 막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아무도 집에 못 가고 지금 한 거의 20일째쯤 돼가고 있죠. 지금 24시간,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교사님도 지금 자기 집 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연락받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싸우냐면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서로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아를 갖고 떠들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냐.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말고 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에 임했을 때 그 영광이 임하니까 빽빽한 구름이 그 안에 가득하니 제사장이 능히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 뭐 요즘으로 지금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근데 예배가 중단되고 진짜 예배가 시작된 거죠. 이렇게 순서 따라가는 예배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이곳에도 임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뭐 배우고 또 듣는 것도 중요하고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질 가운데 들어가보자. 정말 그 신앙생활이 참 맛을 보고 살아. 예전에 다니던 교회 이제 젊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수련회 갔다 그런 역사를 한번 있었더니 아이들이 지금 20몇 년, 거의 30년 다 돼가네요. 한 27, 8년 전에 있는데 그 중에는 목사되고 뭐 사모되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30년이 다 지나가도 아직도 만나면 그 얘기예요. 사람이요 20, 30년 지나면 아무리 좋았다고 했지만 빛이 바래고 퇴색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거.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나면 지네들 10대인데 지금 40대인데 근데 지금도 만나면 그때 얘기라니까. 그날 밤에 성령의 임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해요. 피츠버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 우리가 387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진도 나가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관해서 좀 쉽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럼 이 반대는 뭐냐면 왜냐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계속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진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주일날 너희들 어린 그 자녀들을 데려올까 너희들 기원이도 있고 승규도 있고 그런 애들이 부모한테 야 너 예배 드려야 돼 그걸 부모에게 넣어놓은 거야. 자기가 원해서 온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다고 온 건 아니에요. 부모들이 끌고 다니니까 그냥 온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야 이번 주에 그랬다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라니까 그냥 무조건 주일날은 교회 와서 끌려와서 앉아있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알 거야. 교회 밖에서 자란 애들이 얼마나 세상에 별 재미없이 세상에 좋은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한참 인제 알아야 돼. 한 스물 넘어서 한 스물 서너 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행복이었구나. 저도 그 나이쯤 되니까 알게 돼. 믿는 부모 밑에서 해서부터 그냥 싫어도 좋아도 매주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거기서 찬송 듣고 수련회 가고 이런 게 얼마나 큰 귀한 프리빌리지였는지 그때는 이거 알겠더라고요. 이제 안다.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진리 속에 자라니까요 거짓을 딱 보면요 금방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뭐야 이 무슨 이상한 짓. 거짓을 보면요 그냥 무조건 싫어. 이 거짓된 걸 보면요. 온몸이 피부가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하고 놀기 싫어.
제가 한국에서 용인에서 맛있는 뽕사부에 가서 음식이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잘 먹고 나면서 거기 주방장 아저씨,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벌써 탁 나왔더니 거기 MSG를 많이 썼거든요. 가면서부터 속이 안 좋고 막 그날 밤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이틀 동안 되게 속이 안 좋았어요. 막 어지럽고 막 느식느긋 느긋느긋하고. 이게 MSG를 탁 집어넣으면 벌써 제 몸이 온몸이 반응을 하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싫다고. 진리는 거룩하게 합니다. 그 말은 거짓은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교훈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사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뭘 거룩하게 하실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셨는데. 근데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리니 무엇을 위하여? 저 사람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말씀을 이루도록 사셨습니다. 말씀 앞에 한 번도 예수님 복잡한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복음서에 얼마나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아, 그 왜 그렇게 하셨냐? 아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었으니 저 사람들도 내가 거룩하게 산 것처럼 저 사람들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로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도와주시려고 모범을 보이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다. 기도의 모범,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모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시는 그렇게 하셔서 한 번도 죄한테 죄의 유혹함에 넘어가지 않죠. 아멘. 21절부터 26절까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 되기 위하여 여러분 7장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17장 11절 앞장에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여기서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여기서 중요하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아 예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하여 하나된다. 그런데 이름이 하나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영광이 또 하나 되게 18절, 17장 22절 영광을 저들 그 자기를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영광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하나 됨이에요.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어? 앞에 얘기랑 똑같죠?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이름을 주신 이유도 영광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려. 우리는 이름도 받았고 영광도 받았으니 하나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하고 저 잘 안 맞아요. 나도 당신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도 하나 돼야 돼요. 왜 영광을 받았으니 이름을 받은 아니 무슨 서로 잘 맞는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젊은 부부들이 목사님 저 남편하고 잘 안 맞아요. 어, 그래 내가 봐도 잘 안 맞겠다. 왜 결혼했니? 지네끼리 좋아서 결혼할 때 결혼해. 왜 이제 와서 맞네 안 맞네. 아니 뭐 이제 와서 맞네 안 맞네 왜 따지냐고. 잘 안 맞아도 뭐 그런 거야. 니네가 잘 안 맞으니까 오래가지 야 손이 잘 맞으면 더 오래 안 가. 교회 안에서 자꾸 이상한 그 동그란 네모난 거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잘 맞고 나하고 똑같고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렸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줬으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은 아버지의 이름 때문이야. 내가 영광을 주니 먼저 그 영광을 보고 하나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됨에 대해서요. 이사야서 5장과 시편 80편 둘은 서로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인가 한번 이 말씀을 금요 예배 때인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작년 언제쯤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이사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편 80편부터 먼저 읽죠. 시편 80편. 시편 80편 이 시편 80편의 시편 기자가 아삽이죠. 시편 80편 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80편 8절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거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민족을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신 걸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민족이 이제 창성하게 됐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 뻗어나가게 하셨는지. 그런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에 돼지가 상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합나이 돌이켜서 하는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 여기서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찬송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아삽의 자손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이 기름진 가나안 땅에 숨으시고 잘 뻗어나가고 잘 자라서 그렇게 왕성하게 만드셨다가 왜 갑자기 포도원에 들을 담장을 헐어버리셨나이까. 그랬더니 수풀에 돼지가 와서 아름다운 포도주가 된 이 포도를 돼지가 와서 상하고 밟고 엉망을 만들어 놓도록 이제 큰 외국에 있는 큰 군대들이 와서 막 유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사야서에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넘어가겠습니다. 5장.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5장 1절과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어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포도주를 기대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대요. 제가 포도에 대해서 옛날에 무슨 영화를 하는 불란서 영화예요. 불어로 만든 불란서 영화인데 밑에 자막을 보면서 이해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좋은 포도 품종을 가지고 심었던 대대로 물려나온 포도원이 있었는데 한해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 포도나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포도처럼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구하려고 막 다니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찾지 못해가 외국에까지 간 거예요. 외국에 갔을 때 그 똑같은 종류의 포도나무를 하나 발견하고는 이 사람이 그걸 들고 몰래 국경을 넘습니다. 원래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스토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하나를 들고 오려고. 왜 포도는요 절대로 그 처음에 나무가 좋아야만 좋은 열매가 나. 하나님이 내가 좋은 씨앗을 가져가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나쁜 포도가 나올 절대로 이유가 없도록 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을 주셨는데 어쩌면 너희들 날마다 들포도. 그 내가 너무나 속상해서 담장을 헐어버렸대. 야 돼지야 가서 짓밟아버려.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8절부터. 요것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다. 8장, 5장 8절 말씀 이사야서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면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연하면 전토에 전토를 이어붙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게 토지 제도가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과 내 이웃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이렇게 있어서 땅과 땅 사이가 서로 경계가 맞다 했어도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 가운데다가 집을 짓고 이웃 사람 집이 땅이 시작되는 경계로부터 또 한참 가면 그 사람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려면 그것을 그 사람이 가난해져서 내가 부자가 돼서 그 땅을 내가 샀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줬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돌려줘야 될 땅에다가 집을 이어서 붙이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 돌려줄 땅에 왜 집을 세워요? 그러면 돌려줬다는 걸 안 돌려줬다니까 내 집에다가 바로 이어서 가옥을 더 붙이고 전토에다 전토를 붙여서 그래서 그런가 너희들은 다 가 내가 네 땅을 다 샀으니까 너희들은 나가 어디 딴 데 가서 개척해 방랑하든지 그건 니네 사정이고 니가 뭐 나한테 땅을 팔았잖아 희년이 돼도 안 돌려줬어 재판장한테 뇌물을 매겨갖고 그것을 법적으로 바꿨든지 하여튼 뭐 강도를 사갖고 막 힘으로 쫓아냈든지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농장, 목장 주인들끼리 서로 이 양이 뜯어먹는, 소와 양이 뜯어먹는 풀이 필요하니까 네. 이웃에 있는 소와 풀들이, 양들이 자꾸 이쪽 풀을 뜯어먹으면 자기 소와 양들이 팔이 빌리니까 막 깽단을 사갖고 막 총으로 쏴서 쫓아내버렸다. 그까진 유대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토지법 자체를 그렇게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그런 토지법을 주셨는데 이자가 무슨 욕심으로 다 쫓아내고 혼자 살아 자기 집 현관에서 저기 우체통까지 신발 차 타고 나가려고 눈에 보이는 땅은 전부 자기 소유가 그게 가옥에 가옥을 열하고 전토에다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한 다음에 그 땅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자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133편은 뭐라 그러죠?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예, 어찌 그리 선하고 하나님 앞에 눈에 볼복이 좋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아론의 머리에 부으신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수염과 옷깃을 딱 흘러내리처럼 헬몬산의 이슬이 온 가나안 땅을 다 적셔서 곳곳에 생명의 기운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수목들이 자라나고 과목 과식들이 열려서 온 나라가 그것으로 혜택을 얻는 것처럼 거기서 무엇을 명하셨다? 영생을 하나됨의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 하면 하나님 볼 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내는 짓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담장을 허는 거죠. 시편 80편과 이사야 5장과 시편 133편이 다 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요 12절 읽고 마침 요거 이제 5장 12절 이사야 5장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파티를 열어서 악단을 불렀어요. 수금과 비프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 지금 같으면 악단을 불러갖고 막 파티니까 야 들거라 불어라 나팔 불고 그냥 밤새 우리 춤추고 놀고 좋은 포도주 마실 거니까 이렇게 자기의 파티 여는 데는 돈을 수백만 불을 써도 뭐에는 관심이 없다?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선교 갑시다 그러면 막 백불 들고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자기 파티 할 때는 몇만 불을 써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왜 니네 나라를 괴롭히고 담장을 헐어서 외국의 돼지들이 와서 너희들 그 돼지 발로 짓밟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그 분한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코스를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Please get along with each other.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게 영생이 달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생이 달려있다. 혼자 잘 살려고 하느냐? 조금 콩을 좀 논아먹느라 좀 잘라줘도 같이 살자고 하느냐? 하나 돼서 살자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 그것을 위해 내가 죽노라. 아멘. 세상은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나누게 만들어요.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자기가 우두머리하라고. 우리 교단이요, 죄송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지금 현재 계신 목사님, 청회장 목사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한 10여 년 동안 서로 총회장 되려고 막 그랬더니만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교단의 모습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요. 10년 동안이 싸움만이야, 싸움만. 서로 자기가 총회장 되는데 자기가 안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안 되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옛날 하는 거예요. 10년을 그래서 10년. 근데 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총회장 목사님 참 귀하게 하나님 세우셔서 아무 뭐 정치적인 세력도 없고 뭐 별로 그분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해 인지도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종을 준비하니까 세우셔서 교단이 많이 바로 잡아서 그런 제발 그런 정치인과 총회장 하겠다는 그런 정치판들이 좀 싹 이번에 그냥 쓸려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총회장님이 뭐 부탁하면 좀 힘들고 좀 무리한 일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총회장님 좀 힘을 실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알았습니다. 열심히 지금 도와드리고 열심히 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좀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다. 할렐루야. 389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더 운만 때려고 가죠. 오늘부터 요한복음 18장 계속해서 강론을 하는데 대제사장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나서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마태복음 26장 30절에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신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미하고 나가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기도하시고 나가신 거죠. 무슨 기도? 자기를 흠없고 거룩한 한 영원한 제물로 아버지께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물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아버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니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지금 막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찬미의 제물을 더하셨다. 성경이 찬미의 제물이라고 부르죠. 근데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 때 드렸던 모든 제물은 짐승으로 이제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혹은 정 가난한 사람 비둘기로 그렇게 짐승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것과 함께 부속 제물인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예, 빵으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의 제물을 드릴 때 예, 빵으로 예, 고운 가루로 드리든지 무교병을 드리든지 유교병을 드리든지 제사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무교병으로 드릴 때도 있고 속제제나 속번제는 무교병으로 드리고 감사제 화목제는 유교병으로 드리고 그게 부속제라고 그러죠. 그 짐승의 제물이 제일 중요한 제물이지만 빵도 갖춰서 함께 드린 거예요. 아 고기가 있으면 빵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드린 것이 포도주나 기름을 액체를 붓는 제물이라 성경의 것을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관제라고 그랬고 다른 곳에서는 전제라는데 원문에는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한국말로는 전제라고 혹은 관제라고 번역된 것이 같은 단어라고 하여튼 그것은 drink 오버리 영어로
영어는 그러니까 두툼히 붙는 액체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이 예, 그 전제나 관제로 마지막에 드린 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찬양하셨다는 기사가 다른 곳에 한 군데도 나오잖아요. 복음서 전체에 유일하게 감람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그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로 나아가시는 과정에서 즉 십자가를 지려고 출발하신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찬미하셨다는 그 기록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관제로 드리시고 있는 것이다. 지금 드리는 자기 몸으로 드리는 고기의 제사죠. 짐승을 각을 뜯은 것처럼 자기 몸을 다 찢어서 그 살로 드리는 제사 위에 거기다가 관제를 드리는 것 같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좀 이렇게 지형도를 좀 보면 여기가 이제 성입니다. 이게 성처럼 안 보이시죠? 그냥 성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이 성에서도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다윗이 내 성을 쌓으면 자기의 궁정과 예, 궁정을 여기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City of David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 안에 있는 내성, 도시 안에 있는 내성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지금도 보면 다윗의 묘가 있습니다. 다윗대왕의 묘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사람들이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라고 추정하는 집이 다윗 묘에서요. 제가 돌을 탁 던지면 마지막으로 가까운 한 20m, 30m 떨어진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편문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왜? 기드론 시내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감람산이 있는데 여기로 나오려면 동편 성문으로 나와요. 뭐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알고 계신데 제가 이제 우리 2년 전에 갔던 그 우리 장로님 엄건사님 같이 갔던 그 성지 순례팀이 너무 귀하고 우리 권혁승 목사님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 인도하셨는데 아마 그 팀이 이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내년쯤 우리 교회끼리 따로 가버리고 내가 인도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분들 다시 좀 기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동편문으로 나오면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언덕길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언덕에서 기드론 시내가 제일 계곡의 제일 낮은 부분에 시내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성 이쪽 편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힌놈의 골짜기입니다. 여기 다른 시내가 있거든요. 거의 근데 1년 내내 물이 흐르지 않고 그곳에 완이라고 해서 건기에는 거의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바짝 말라있을 때도 많고 근데 기드론 시내는요 여기서 기온샘이라는 것이고 기온샘 이 기온이란 말이 콸콸 솟아나온다 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나와서 이 기도원 시내는 항상 물이 흐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쪽으로 흐르는 이쪽으로는 물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어찌됐든 이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시내로 이렇게 골짜기 한 복판으로 흘러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왔다가 감람산이 시작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면 여기 감람산이 성을 마주보고 이런 모양으로 서있다. 근데 이 감람산이 왜 감람산일까요? 감람나무로 뒤덮였어. 근데 이 여기 있는 감람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인도하시는 그 김진선 목사님 통해서 거기 막 수없이 서 있는 감람나무를 보더니 자, 요 감람나무는 3000년쯤 됐습니다. 아니 나무가 3000년을 살아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그래요. 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감람나무 중에 3000년 된 나무들이 꽤 있고 여기저기 2000년 된 나무는 흔해 빠졌습니다. 감람산에 수두룩하게 2000년 된 2000년 전이 언제죠?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나무가 거기 서 있던 나무가 지금도 서 있는 겁니다. 3000년 되면 다윗 안 돼. 근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감람나무가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섬에서 4000년 된 게 됩니다. 나이는 나무를, 그, 나무는 나이를 알게 쉽죠. 잘라보면 금방 알아요. 나이 때 세보면 되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더 깜짝 놀란 건, 이거 봄 되면 감람나무가 열립니다. 3000년 된 나무인데 감람이 달리고, 감람나무는 1000년 이상 되면 열매가 더 달대요. 그 저희가 아니 어떻게 2000년, 3000년 된 나무가 열매가 달릴까? 참 어떻게 how can it be? 그랬더니 그 비결은 뭐예요? 적부침이에요, 적부침. 그래서 싱싱하게 올라온 새나무를 또 적을 붙여갖고 계속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나도 새나무에 접붙여서 더 열매가 계속 열리게 하는데 오래된 나무에서 달린 감람이 더 달고 풍지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밤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쯤 어디에 있단 말이죠. 틀림없이 다윗성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성에서 나오셔갖고 예루살렘 큰 외벽, 외성의 문에 가면 동편문에서 언덕을 쭉 내려오시면 이 바닥이 기드론 시내거든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저 감람산으로 예수님 늘 기도하러 다니시던 장소가 있었다. 거기를 제자들도 알고 그러니까 가롯 유다도 알더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아니까 그날 밤에 내가 오늘 이 시간쯤 예수가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건지 잘 아니까 군병들아 또 대제사장의 종들이 몽치를 들고 검을 들고 예수 잡으러 가자 할 때 근데 그 깜깜한 밤에 산속에서 어디서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찾냐 그랬더니 아 내가 안 되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시겠니까 돈 받았잖아 지금 돈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야 된다니까 과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조금 더 헤매지 않고 딱 입구고 딱 왔는데 그동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고 계셨던 사건이 그때 벌어졌던 거죠. 오늘은 지형 정리만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당신을 믿을 모든 세상의 성도들을